저는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하는 영상 설치와 수행적인 오브제들을 조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임민욱이라고 합니다. 예, 이번 전시회는 영상과 설치 작업을 선보였는데요. 먼저 영상 작업의 제목은 봉긋한 시간, 그리고 오브제 조각의 제목은 솔기라는 제목의 오브제 설치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해왔던 작업들이 이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만일의 약속 때도 그랬고, 또 손의 무게 작업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 왜 이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가 보니까 그 이별의 시간은 어떤 끝과 끝의 만남이면서도 솔기라는 뜻과 뜻처럼 또 그것은 어떤 시작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개방적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더라고요. 먼저 그 이별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우리는 보통 슬픔 또는 뭐 집착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하지 않는 것 또는 공존이 지속되는 것, 삶 속에서의 그 무상함과 더불어 또 많은 것을 회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 특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작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봉긋한 시간이라는 제목은 사실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만들게 됐어요. 할머니 이름이 봉희였는데 가족이니까 뭐 아주 가깝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사실 아는 게 정말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것 또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회의와 더불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많은 기록이나 또는 아는 것은 없지만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준게 할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그 한중록, 해경궁 홍씨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제 이 전시를 계기로 조금 들여다보게 되었고 역사에서 배제된 존재들, 가려진 기록들, 부재하는 기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할머니를 떠올리게 됐어요. 한중록에서 그 어떤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듯이 그것이 어떤 모든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영상 작업 또 오브제 설치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했는데요. 할머니가 그 일방적으로 어떤 폭력을 폭력의 희생 또는 피해자 이런 것과 다른 삶을 살아왔다라는 그런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그 한중록의 힘이 아니었을까. 예, 솔기라는 이 제목을 가진 오브제 조각은 사실 공사장에서 쓰이는 지지대와 그 다음에 버려진 잔해들 그리고 제가 삼배 수의 조각이라고 부르는 것들 온전히 제가 손으로 만든 그런 작업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유리와 같은 재료들과 또 아주 견고한 성질을 지닌 오브제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잔해라고 표현을 했듯이 어떤 끄트머리에서 버려져 있는 작업 존재들과 또 그것이 다른 세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시간대 또는 그 기운들을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부여할 수 있다고 제가 믿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브제들을 설치를 해봤어요. 연약한 것들과 그 다음에 그 억압적이면서도 또 긴장을 이루는 그런 관계로 이 솔기라는 작업을 표현하는데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의 작업들이 어떤 그 만남과 작별 또는 삶과 죽음, 그러니까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천착하는 그런 관계였던 것처럼 사실 그것이 어떤 전환의 시기, 무엇이 어떤 그런 전환을 이루는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생각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우연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런 불확실한 상황 또는 불안정한 그런 가운데 작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지 그런 걸 고민하면서 장르와 또 매체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실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